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런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우리나라 그 인터넷 또 연구망 이런 쪽을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그 KR50 인터넷 역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박영진 교수 오랜만에 뵙고 우리 박현재 박사는 내가 교류를 많이 안 했는데 사실 우리가 언제죠? 한 86년에 내가 국가 교육연구망 구성 연구할 때 정일환 교수님이 우리 박현재 박사와 된 학생을 파견을 좀 해서 같이 공동 연구를 했는데 거꾸로 저는 우리 박현재 우리 교수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나보다 한 나이가 더 낮지만 너무나 반갑네요. 오늘도 이제 김재현 교수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고맙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 역사도 계속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고 해서 특히 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글로리아드 프로젝트를 전환하기 전에 그 과정이 많이 복잡하고 정리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시간을 좀 많이 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글로리아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고 제가 한 4분이나 5분 전에 네? 주고 4분이 끝난다를 좀 알려주시면 네, 그래서 뒤에 요약 슬라이드를 하나 딱 만들었어요. 그걸로 이제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 오늘 이제 글로리아드 우리 코리아의 사업 이름으로 하면은 글로벌 과학기술 협회구만인데 여기 이제 우리 크레이 2S 모형을 가진 카이스트 캠퍼스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저 공관 슈퍼컴퓨팅 센터 또 연구동 여기에서 지금 제가 여기 맵을 하나 가지고 왔죠. 저기 이제 글로리아드의 국방부를 그 광 케이블로 연결하는 그런 그 전체 모습인데 여기서 진하게 나오는 부분 조금은 우리가 코리아 홍콩 코리아 시애틀 이렇게 텐기가 BPS로 이걸 끊으면서 이름이 빅글로리아드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빅글로리아드는 NSF에서 가장 그 크게 성공한 그 사업으로 IRNC 중에서도 그래서 NSF 관료들이 우리 슈퍼컴퓨팅 컨퍼런스나 그리드 인사이언스 또 네트워크 컨퍼런스 오면은 항상 저 맵을 이 맵을 띄우고 항상 설명을 했고 글로리아드가 성공적으로 NSF에서도 평가하는 거 하나로 우리 제가 우리 히스티가 이 건물에서 코리아 내셔널 그리드 프로젝트를 같이 했고 정통부의 지원을 받아서 거의 100억 수준 매년 오랫동안 받았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 이사이언스 사업 이 부분 또 코리아 라이트 한국을 대표하는 광 대표의 사업을 했고 특히 이때 코리아 이사이언스 사업은 과기부에서 각 연구소마다 톱브랜드 사업을 지정을 하는데 키스는 뭘 할래 했을 때 내셔널 이사이언스 프로그램으로 하는 걸로 해서 통과를 해서 히스티 사업의 한 60% 비용을 예산을 여기다 투입을 했어요. 그게 이제 글로리아드로 같이 진행을 해서 성과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그 역사 정리하고 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뭐 발표 거의 앞으로 할 기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충분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시간 되는 대로 열심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리아드 구축 이전에
국내 만 불화 동향 이 부분을 이제 한 좀 길게 하고 그다음에 그 배경이나 또 구축 내용과 과정 분석 또 오프닝 한 거 그다음에 글로벌 국제 회원 활동 코리아 글로리알 KR과 코리알 라이트의 진화 그다음에 전체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코리아의 그 리서치망, 인터넷망의 역사를 봤을 때 국가 기관 전산망 중에 하나인 연구망이 크레오넷인데 여기서 발전된 이제 마일스톤을 제가 한 2018년까지 비교적 연도별로 아주 의미가 있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했는데 먼저 제가 설명할 부분은 그런데 91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국제망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아까 TCP/IP 그망 기반의 네트워크 했을 때 국가망 그 연구망만 해도 88년부터 TCP/IP 베이스 네트워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입니다. 크레오넷에서의 초기 국제 그 연구만을 미국과 유럽, 일본을 운영하는 링크를 개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TCP/IP 베이스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이런 건 80년대 초부터 있다는 건 실제적인 거는 1990년도에 우리 장길남 교수님 SN이 하나 패컴 프로젝트 그 하와이하고 해서 전용회선을 뚫고부터 이제 진정한 TCP/IP 네트워크에 한국의 장착들이 시작하죠. 그전에 이제 패킹망을 대검 패킹망을 이용하면서 카이스트 어카운트 해가지고 원 캐릭터 날라갈 때 1원씩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90년도에 하나 그 국제망이 뚫린 후에 91년 6월에 이제 저희 쪽에서 한미 국제 전용 링크에서 샌디에고 슈퍼컴퓨터 센터에 NSF군에서 연동을 해서 뚫었던 거 그게 미국 본토에 국내 최초로 해외망을 뚫는 거죠. 그다음에 94년 6월에 한 EU 국제 전용 링크를 개통했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 이름은 이콘 프로젝트라고 했고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 정부와 EU 간에 국가와 국가 간에 MOU를 체결하고 해서 뚫은 거죠. 그래서 키스키 세니하고 단테 지금 영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 컴퓨터 센터의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단테가 64kbps를 사용했고 우리의 카운터파트는 EU의 DG13 정보통신총국하고 MOU를 맺었고 요거는 지금 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아시아 이 패스트 내리어에 아시아 유럽 간 최초의 TCP/IP 베이스한 기반의 국제망을 개통 서비스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를 위해서 뭐 독일로 이렇게 연결하고 그런 그 망이 있는데 TCP/IP 인터넷 베이스는 이제 최초라고 대륙간의 최초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95년 10월에 한일 국제 전용 링크 개통이 되고 제이콘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MOU, 네? MOU를 맺어서 일본하고 슬롭이 50대 50으로 다 유럽이나 대표는 끌었으니까 의미가 있고 그때 이제 그 STA 그 일본의 과기쇼라 과기청이죠. 과기청의 KDD하고 IMNET 인터미니스트리 네트워크 해가지고 이거 250 100bps를 뚫었고 그때마다 세틀라이트를 통해서 다 한 거죠. 그때 제 파트너가 이제 과기쇼의 그 과장하고 우리
혼리신상, 해리들, 그 다음에 겉도, 시계지 겉도, 아스라대학인가요? 나중에 에이칸 회장도 했죠. 티에 겉도 상이고, 일본 과학의청 한국 정부관 협약을 해서 했고, 90년대 후반에 이제 또 아까 API 그런 일본에 연결하는 것도 있고 또 본인 씨가 다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충분치가 않아서 일본 링크는 과감히 끊고 그 비용을 미국으로 전부 투입을 하죠. 그래서 2001년 5월에 한미 국제 전략을 개통합니다. 미국의 스타탭 포인트로 아니 스타라이트로 연동을 하는데 그때 그냥 연동하는 거라 아니라 지금 스타탭의 NSF에 제가 프로포즈를 한 아마 60~70페이지 되는 거를 해서 거기를 통과를 해서 제가 푸는 거죠. 45메가뷔트에서 그랬는데 이제 또 정통부에서 API 쪽을 거기다 같이 해서 하라 해가지고 이제 아까 API 그 US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 중심은 저희가 하고 프로포설 저희가 다 써서 연동을 하고 이게 155메가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2004년 5월이 되면 622메가bps 두 라인에서 1.2기가bp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스타라이트하고 합류하면서 우리가 글리프 트랜스라이트 커뮤니티로 이제 들어가면서 미국 유럽에 같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글로리아를 핵심 멤버로 참여하고 글로벌 과학 기술 협업연구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이거는 뭐 특히 유럽의 유로파넷 하고 연동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 당시에 단테 제가 캠브리지에 있는 단테 오피스 갔더니 이제 막 그게 만들어져서 한 4명, 5명 있는 그 시절인데 하여튼 이거를 한 이유가 러시아 최초 국제 인터넷 전용망 해서 그때 KBS, 뭐 MBC, SBS 이런 데 다 방송이 나온 상태고 그 날이 이제 94년 9월 8일이고 그게 김시중 과학부 장관님 그때 여기 DG13의 미셸 그 정보통신 총국 장관이 나와서 같이 화상으로 얘기를 했고 제가 한 어떻게 되죠? 한 30년 전에 제 모습입니다. 30년이 되나 30년이지. 여기 보면 세트라이트를 통해서 저기 영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 컴퓨팅 센터로 들어가서 그때 네덜란드 지금도 뭐 네덜란드 중심이 되지만 그다음에 스위스 센 이런 데 다 연동된 그런 모습이죠.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당시 분위기를 그래서 9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제가 그 다음에 또 크레온에서 이제 국제망 컨트리뷰션 부분들이죠. 우선 미국의 91년도에 그 샌디오시 포컴 센터에 미국과는 미국 본토로 들어가는 거. 두 번째로는 그 유로파네트, 그래서 지향의 전신인데 유로파네트로 94년 5월에 연동된 거. 이것도 세트라이트 통해서 간 거죠, 그때만 해도. 그 다음에 일본의 IMF과의 연동.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다 정리해서 미국으로 집중했던 부분이 2000년도 초부터 2004년까지 해서 1.2기가bps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여기 원전이 프로페스 전이죠. 파이스 프로페스 전이 글로벌 리서치 네트워킹에서 저 이제 슬라이드를 그 즈음에 만들었어요. 만든 거는 우리 진주환 교수님 A판을 이끌고 뭐 항상 잘 해오셨지만
코리아를 보면 항상 불안불안하고 전체적인 위상이 여기도 그렇게 잘 나타나 있었어요. 네, 2005년 7월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은 미국하고 1기가 저편하고 2기가 정도 수준이다. 그런데 50기가 100기가가 막 나오고 이제 이것도 이제 그 당시에 저게 실제로 개통된 건 아니고 다들 계획을 가지고 발표를 하니까 이렇게 그려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 뭐 싱가포르 타이완까지도 이것도 아니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그러면 서울 2005년도 이제 가을이 되면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드디어 한국에 이제 USA 탱비가 홍콩 탱비가 이제 뚫리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국제적으로 맵에 확실히 보이는 거죠. 보이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 뭐 타일랜드나 타이완이나 뭐 싱가포르 자체도 이 시기에 저 속도는 절대 아니죠. 근데 전 박사님이 한국에도 분발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 그림입니다. 그 시기에. 글로리아드가 그런 시기에 뭔가 하나 의욕적으로 뚫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우리 정길남 교수님이 항상 제가 이제 IEF 뭐 가입 부분도 이야기하고 글로리아드도 지금 미국, 러시아가 쭉 하다가 중국이 협력해서 3 코어 멤버가 2004년 1월에 베이징에서 만나요. 그럴 때 거기를 꼭 가서 코어 멤버를 안 하더라도 준회원으로라도 끼어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이제 우리 조영화 원장이랑 해서 4명이 참여됐고 우리 전 박사님은 사이드로 이렇게 또 들어와서 참여를 해서 이제 시작을 한 부분이죠. 그래서 요게 결론적으로 그 4개국 플러스 캐나다와 네덜란드 그 다음에 이제 확대가 쭉 했는데 중심은 이제 4개 코아 칸트리가 있는 거죠. 스킵을 하겠고 글로리아드에 대해서 가장 이제 심플하게 그래도 핵심 중심으로서 잘 설명한 슬라이드가 하나가 되는 거죠. 글로벌 링 네트워크 포 어드밴스드 애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라는 거 말 그대로 이게 하여튼 그 이사이언사 그리드를 해서 지구 반바퀴를 도는 광케이블을 깔아가지고 이를 만들어내자는 것도 속도는 10에서 40Gbps로 얘기하자 했고 글로리아드의 간단한 역사를 보면은 원래 미국하고 러시아 간에 냉전이 끝나고 나우카넷이라 해서 한 6Mbps로 뚫었어요. 그거를 이제 중국이 나중에 합류하면서 테스트에 대한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리틀 글로리아인데 여기 이제 한국이 코어 멤버로 뛰고 저희가 의욕적으로 국내를 설득을 해서 행기가 이제 뜸을 해서 이제 빅 글로리아가 됐죠. 여기 지구 북방구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글로리아드 링크 토폴로지를 보면 코리아의 대전에서 시애틀 그 다음에 캐나다의 캘거리, 시카고, 암스테르담, 모스코, 크로스하죠. 노보, 시비리스크, 하발롭스키, 이런 데를 거쳐서 베이징, 홍콩 이렇게 빙 도는 그런 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뭐 이제 글로리아드 코리아 탱기가 네트워크를 개통할 당시에 그런 모습들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시애틀의 웨스팅 빌딩에 있던 장비들이고요. 우리가 글리프의 이제 로리아드 크레온의 2 탱기가 GPS로 저 맵에 처음 뜨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그 토폴로지들이 업데이트된 모습들이고요. 이렇게 변화를 계속하고 관련된 리서치 에어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하이엔드 피식스라든가 이터 태양열 에너지 하는 거, 핵융합, 기후, 기상 이런 부분들이고
파서블티 어플리케이션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 특히 그 글로리아드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내셔널 그리드와 인사이언스 프로그램이 여기 내용과 같이 한국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동시에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여기다 투입을 하고 어플리케이션 사이언티스트들이 엄청난 숫자들이 여기에 유저로 참여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글로리아, 빅 글로리아도 서울에서 열렸던 오프닝 세리머니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특히 여기 이게 성립하게 된 게 그레이트 폴이 이제 책임자고 러시아의 벨리코프 박사가 미터의 세계의 그 창시자고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중국 카스의 시닉의 양바오핑하고 제형 원장의 게 있습니다. 특히 그 벨리코프 박사가 연락도 우리하고만 연락에 참사한다 그랬는데 이 양반이 뜨니까 그 국내에 관련된 사람들 초청도 하는데 전부 몰려오고 또 러시아 대사까지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참석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이나 장차관들도 많이 참석을 다 했고요. 그리고 정길남 교수님도 항상 그 가볍게 입고 있는 이날은 그 양복으로 다 갈아입고 이렇게 오셨네요. 이 보트에서 저 네덜란드에 키스네거나 또 누구죠? 저 친구 참석을 했고 이렇게 빅글로리아드 글로리아 코리아 워크숍을 하면서 매년 진행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큰 행사 중 하나가 홍콩에 전부 모여서 홍콩 익스체인지 포인트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게 미국의 NSF 빌체인이라든가 에너지 사이언스 네트워크 인터넷 2 이런 쪽 전부 참여를 해서 홍콩을 아시아의 게이트웨이로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국제협업활동은 여기에 글로리아드가 대통령이 되면서 여기에 행사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리드, 아이그리드 2005 여기에 참여를 했고 슈퍼컴퓨팅 2005 시애틀에서 열렸던 거 그다음 A판에도 갔고 여러 군데를 가면서 여러 활동들을 계속합니다. 캐나다 캘거리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같이 모여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 아이그리드 리프 어플리케이션들이 여기 안에 쭉 하고 이거는 우리 걸 뭘 하나 보여줘야 돼서 그 당시에 로봇 댄싱 하는 거를 스위밍으로 서비스했던 거고 그 당시에 최고 기록으로 7Gbps 그 스피드 퍼포먼스가 나온 거고요. 엔듀어스 챌린지 상도 받고 부스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참여를 했고 관련된 나라들을 계속 가면서 이제 콜라보레이션한 얼굴들 뭐 발표하는 거 오크리지네이션의 모습도 보여주고요. 그래서 글로리아드 오가니제이션은 결국은 뭐 사회국 중심으로 진행이 됐고 여러 활동들 해왔지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리아드 코리아와 KLI에서 진화를 보면은 이게 초기에 나왔을 때는 이 정도 속도였는데 계속 발전해서 2018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이제 100Gbps의 글로벌 망이 뚫리고 국내도 100Gbps 백번 망이 형성을 되고 코리아 라이트의 그 서비스들이 확대가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지금 2024년 현재 이와 같은 엄청난 속도의 국내 백번 망이 형성이 돼 있고 여기 보면 이제 국제망만 봤을 때 시애틀 미국으로 가는 100기가 또 시카고 직접 100기가 그 다음에 홍콩 또 유럽의 암스테르담 네덜란드로 가는 거 또 누가 있을지 싱가포르 이런 지 다 100Gbps 미국은 한 200Gbps 링크가 뚫려 있는 모드로 이제 바뀌어 가고
그 내용들 이러한 형태로 이제 발전이 돼가죠. 제가 한 페이지 가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글로리아드 뭐 내용 양안에 다 되어 있고 참고 자료에도 제가 여기서 한 100여 페이지 만들어서 그걸 활용을 또 많이 하신 분들이 잘 넣어주면 좋겠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이제 글로벌 과학기술 벨트 구축 사업에 저희가 코아멘토로 참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텐기가를 뚫어서 저희가 리더 역할을 했죠, 거기서. 그 다음에 국가 e-science와 K-스타 그리드, 국가 슈퍼컴퓨팅 사업이 연계가 하나가 돼서 진행을 했고, 우리나라 첨단 과학기술 수준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그다음 과학자들의 국내 연구 이상, 이거는 뚫기 전에는 저희가 과학자들도 그렇고, 우리 마음 하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좀 뛰어달라, 우리하고 같이 하자, 계속 쫓아다녔는데, 특히 이제 어플리케이션 사이언티스트들 국내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특히 이제 출장을 가고 어디 워크숍, 컨퍼런스 가면 거꾸로 외국에서 자기들 많이 찾아온다. 네트워크를 하는 저만 해도 어디 가면 그 이유가 이제 찾아와요. 그 부스나 이런 데. 그래서 그만큼 위상이 강화가 됐고, 아까 이제 글로리아드 구축 사업 그 비용과 국가 e-science 스피노프된 사업들, 슈퍼컴퓨팅 사업, 그리드 사업, 이런 부분들이 키스티 고려회사는 전부 미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완전되고, 아까 200기가 BPS의 국제망 그 다섯 개의 모드를 형성한 그랬죠. 지금 현재 국내 18개의 기가팝이 있고, 서울 대전과 1.2테라 BPS 속도죠. 국외로도 6개 기가팝이 있는 게, 이제 그런 비용들이 그 풍부하진 않지만 비교적 안정된 형태대로 지금 키스티가 추구하고 있는 크레르 사업이 전부 국내에 투자가 돼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개국이 우리 한국이 포함돼서 제안해가지고 코어 멤버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를 했고, 저희가 글로리아드 IRNC NSF에 그 사업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네 번째로 조금 혼란이 많이 왔어요. 우리 A판도 혼란이 왔고, 아시아에서는 A판, 트랜스팩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일본이 이제 잘리는 거죠. 잘려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국내에도 이제 조금 혼선이 있고, 그런 형태로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저희로 보면은 특히 NSF의 프로포설에 이제 통과돼서, 거기 NSF가 타이코나 프레그 회사를 그 당시 비용의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딜을 해서 NSF 직접 딜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10기가를 이렇게 홍콩과 미국까지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각국 대륙을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글로벌 협업 파트너와 분야별 협력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사이에 좀 카운트 파트로 생소했던, 우리는 아시아 쪽은 주로 A판 중심으로 모든 걸 하려고 모여서 했는데, 다른 커뮤니티들이 글로벌하게 리더십을 가진 커뮤니티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전부 이제 같은 밀접한 파트너십을 활용을 했고, 특히 그게 입자물리나 이런 쪽 핵 융합 이런 쪽의 연구소들도 같이 합류를 해서 한 단계 파트너십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고, 한 가지 여기를 통해서 이런 이제 사업을 새로 없는 것을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 API나 페이도 많이 어려움이 항상 있을 거예요. 설득을 하려면. 그렇지만 비교적 정통부 설득하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은 모든 거에 걸려서 여기 과학기구, 정통부, 청와대, 외교부, 기획예산 인사, 남기부, 국회, 국가과학기술 자문위원회, 한미과학기술 공동 이런 데를
그 문제 통과가 되고 의뢰를 받아야 했는데 결국은 잘해서 지원을 잘 받았다는 거하고 이제 API 페인 네이판 저희가 열심히 하는 과정에 또 열심히 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좋긴 한데 아까 혼선이 왔고 거꾸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우리는 다 신문에도 나오고 그거 설득하느라고 바빴고 이게 문제점 사업을 가지고 마지막에 통과됐던 그래서 회사에 많이 도와줬던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만 더 하면 특히 우리 정길환 교수님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보이지 않게 우리는 앞만 보고 막 열심히들 했는데 항상 중요한 부분에는 본인 비용 드리면서 항상 나타나셔서 아까 홍콩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 가면 조용히 뒤에 있어요. 거기서 호스트는 아니니까 그래도 열심히 도와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오랫동안 같이 하면서 전 박사님하고 조금 되게 트러블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항상 많이 도와주시고 글로리아르 사업은 우리 전 박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으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을 텐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셔요. 글로리아도 열심히 그 했지만 본인은 속으로 안 될 줄 알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도 또 이제 방해 요인이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참 잘했다 이야기를 많이 한번 했어요. 간간이 잘했단 말 잘 안 하는데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도와서 한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 비롯해서 감사하던 말씀을 좀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